저는 지금 더 인터내셔널 돌탑투 챔피언십 2014 동남아시아 지역 예선전 경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오전 경기에 이어서 오후 경기까지 보내드린 상황이 됐겠는데 이제 타임테이블엔 두 줄만 남아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국내 팀으로는 MVP는 이제 제퍼의 경기 그리고 그 이후는 바로 오렌지 e스포츠와 제퍼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일단은 한국 팀들 간의 그 경기가 되겠습니다만 KDN에서 맞붙었을 때도 최근 시즌2에서는 좀 다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퍼 쪽에서는요. 이전 경기의 경기력을 놓고 보면 제퍼는 좀 이제 본인들의 기량이 안 나오는 그런 판단들을 좀 여러 차례 보죠. 물론 운도 안 따라줬고요. 그리고 네. 피닉스는 굉장히 좀 어려워하다가 전승 중이던 오렌지를 잡아내면서 기분이 다시 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피닉스가 조금 더 제퍼보다 앞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시즌 1만 놓고 봤을 때는 제퍼가 두 차례 이제 피닉스 결승까지 세 차례 이긴 적이 있습니다만 시즌 2 얼마 전에 있었던 경기는 또 피닉스가 잡아낸 바가 있어서 네. 뭐 붙어봐야 알겠지만 피닉스가 충분히 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특히나 MVP 피닉스와 제퍼를 모두 맛본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이게 제프리가 되겠는데 제프리가 볼 때는 그때와 지금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일단 한국 팀들이 제퍼 팀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실력이 확 늘었고 좀 그 경기력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일단 제퍼는 지금 상태는 좀 멘붕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뭐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또 이겨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피닉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기분 좋게 이기고 시작하니까 일단 자신감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최근에 말했듯이 뭐 제퍼를 한번 이겨봤으니까 이제 또 자신감 갖고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뭐 최근 경기에서 블리츠 선수가 인터뷰에서 그 MVP 피닉스에게 패배하고 난 뒤에 도리어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뭔가 좀 홀가분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좀 말한 그런 셈이 됐는데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지면 실질적으로 제퍼는 아, 내일 경기를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일 정도로 좀 많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MVP 피닉스의 그 기세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아, 다른 지금 오렌지를 잡아내면서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아, 모 게임 사이트에서는 지금 양 팀의 승부 예측을 이제 쇠까지로 하는데 쇠까지 그림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MVP 피닉스 쪽에서는 거의 뭐 장작을 펼 수 있을 정도인 반면에 네. 제퍼 쪽으로 간 건 20개 정도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렌지를 상대로 해서 보였던 그 경기력이 아마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나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좀 최근에 온라인 대회에서 피닉스가 오렌지를 이겨본 바가 있어서 좀 자신감 있게 경기를 했다. 뭐 이건 뭐 피닉스의 입장이고 사실 네. 모르긴 몰라도 동남아 많은 팬 여러분들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오렌지가 그렇죠. 3연승 네. 중이었고 1승 2패였던 얼마 시작 안 된 한국 도타가 오렌지에게 이겼다는 건 충분히 다르죠. 그러니까 동남아 대회 규모와 TI 예선전에 임하는 팀의 각오는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대회에서 이겼다는 건 충분히 많은 좀 이슈가 됐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제퍼든 피닉스든 이제 대한민국 태극마크를 달고 나온 팀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퍼는 좀 하위권에 좀 처져 있는 상황이고 첫 번째 목표가 이제 4위 안에 들어서 토너먼트에 올라가야 되는 건데 딱 지금 피닉스는 4위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경기를 이기면은 내일 경기를 한 경기 정도 놓친다더라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만 오늘의 제퍼에게 진다면 피닉스는 내일 경기에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달겨야 된다는 각오를 덤벼야 됩니다. 네. 그 정도의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밥그릇의 내구성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러니까요. 있겠네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현지 뭐 팬들도 좀 생각이 좀 미묘할 것 같습니다. 제퍼와 그 MVP 피닉스의 경기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MVP 피닉스는 우리나라 선수로만 이루어진 팀이기 때문에 좀 피닉스를 응원하는 댓글이 많긴 한데요. 제 KDL이 아닌 인터내셔널에서 만나는 한국 1티어 팀들과의 대결에서 좀 기대가 많다. 네. 이렇게 중립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경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물론 한국 팀이 승리한 경우도 있었고 패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치열한 경기가 이어 나가면서 뭔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좀 일방적인 장면들이 지금 저희가 중계해드린 경기에서는 꽤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 두 팀이 뭐 승패를 떠나서 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좀 선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KDL 뭐 더 나가서 한국 도타신에 속해 있는 한국 선수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선수들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증명해 보이면. 많은 그 해외 도타 팬들도 조금 더 집중을 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밌네요. 자 이제 네. 네, MVP 피닉스 이제 제퍼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제퍼의 여러 가지 실험들 그것은 이미 근데 MVP 피닉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인지를 하고 있는 셈이고 네. 피닉스가 도리어
아까 전에 적응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제프리가 표현을 했었던 흰 선수가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부분도 있고 네. 지금 키워도 지금 여자친구한테 사랑해라를 외칠 정도로 굉장히 발랄한 그런 기운에 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 자체는 지금 MVP니스가 굉장히 좋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이 뜨거운 느낌이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많이 좋죠. 네, MVP 피닉스와 지금 제퍼가 현재 붙는다면 어느 쪽이 좀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이면 피닉스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역시. 네. 아무래도 그냥 승리 한번 승리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멘탈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아, 특히 바로 전 경기가 그런 네.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다. 네. 아, 그런 말씀인데요.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이제 정확한 네. 예측이 가능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네.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 포랩 선수의 회선이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그 2, 3경기, 5전 경기도 다 봤거든요. 네. 봤을 때 마치의 뱀픽이 실패하면 그 경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뭐 그때 뭐 중계진들은 우리 뭐 피닉스가 좀 더 뱀픽이 잘 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전 보자마자 이거는 졌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럼 오전 중계진은 좀 디스한 아니 뱀핑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디스 아니 디스가 네. 아니라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 그 이전 오렌지를 잡아냈을 때를 떠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다섯 장 중에 네 장을 마치가 뽑고 싶은 걸 뽑으면 그런 네. 경기는 웬만해서 안 지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죠. 경기 준비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뱀핑이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경기 준비가 네. 완료됐습니다. 바로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아, 경기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아, 제가 그 뱀픽 상황에서의 그 회선 상황에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바로 경기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블 피닉스 제퍼입니다. 피닉스가 다이어 진영에서 경기를 준비하고요. 레디언트 진영에서 제퍼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뭉쳐서 이동하는 중입니다. 일단 MVP 피닉스의 조합은 이거를 이제 그 KD를 안에서 잡아냈었던 나가 전략이잖아요? 네. 지금 미묘하게 마주쳤는데 아래쪽에 또 대기! 아닙니다. 이거 거지가 먼저 가네요. 아, 영리한 킬 선택이었습니다, 네. 피닉스. 아주 괜찮았어요. 예. 그리고 이게 제퍼가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피닉스가 인비에도 올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조합에 지금 첸이 있고 파밀레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글에 와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4명 1명이 아래 위로 대기하고 있었고 피닉스의 그 영웅들이 윗길로 올라가니까 이제 퍼지가 불안해가지고 빨리 가려고 바로 올라갔던 건데 네. 그때 아래로 내려오면서 만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퍼지의 고대 영혼이 초반에 끊긴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됩니다. 어떤 선수 척 파악을 못했고요. 이호신 선수. 네. 첸은 처음 보네요. 저도 처음 봅니다. 예. 특히 이호신, 첸 좀 고민이 있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적이 없어서 저는 모르겠어요. 네. 제프리 선수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미묘한 그런 선택을 했는데요. 네. 이호신 선수. 그러니까 이호신이 막 피지컬적으로 모래 제왕이 아닌 영웅을 쓸 때는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력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약간 머릿속에 의구심이 들긴 해요. 첸을 과연 이호신이 잘할까?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미드레이너로 죽음의 예언자를 골랐기 때문에 첸이 됐든 요술사가 됐든 한 명만 더 추가적으로 있으면 1차 타운을 일찍 잃을 수 있다. 그게 일단 계산이고 그러면서 모플링을 키울 생각이고 네. MVP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나가를 키워서 암흑정령 수호자의 어떤 궁극기와 파도사냥꾼의 궁극기를 연결하겠다는 거죠. 네, 뭐 팬들의 의견들도 좀 뭐 MVP 니스로 많이 옮겨가는 것 같은데 김세령 아나운서는 일단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지금 게임을 봤을 때 네. 지금 레이센 선수가 루빅을 잡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레이센 선수가 가장 잘하는 캐릭이 영웅이 루빅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루빅이 남의 궁을 뺏는 게 자기 궁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한타가 정말 멋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기가 막히게 예측을 한번 해주셨는데 네. 팬들의 생각과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어?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자, 이거 세 명이라 염동력 들리면 네. 한 걱정이고요. 아, 섹스 멤버가 그대로 풀토킵니다. 두 번째 킬. 잘하네요. 사이 좋은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어요. 원하는 정도까지만 손을 잡고 이동을 했습니다. 네. 아,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심지적으로 좀 2대 0으로 MVP 피니스가 초반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네. 문제는 제퍼가 전 경기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 분위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이 킬을 지금 당한 셈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제퍼의 와딩이 조금 아쉬워요. 지금 보시면은 미드를 케어하는 와딩인데 네. 룬을 봐주면서 저는 이제 와드 하나를 어디에 깔아야 써야 되냐고 보냐면 저기 그 다이어 진영의 고대 크립 쪽. 다이어 진영. 예, 네. 왜냐면 이 지역을 파도사냥꾼이 계속 이제 스택하면서 타워하고 먹을 거거든요. 지금은 크립이 타워 피스가 이걸 먹는 거고. 네.
만약에 레인이 뭐 플링에 의해서 크립 흐르지 않을 때는 고대 크립을 스택하면서 저기서만 이제 코드 파손했고는 나중에 1인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어, 이거 중요한데요. 아래에서 올라왔어. 이거 도착을 패스. 사회로 오르는 레이센! 에오신의 차는 또다 기가 막히네요, 레이센에 빼고. 야, 에오신의 차에 대한 물음표가 이제는 아직까지 점점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역시 크라켄 껍질이 이게 단단하네요. 이게 제퍼가 못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잡을 수 있는 사이즈인데 네. 때려 보니까 내 손이 아픈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아, 크라켄 제프리 선수가 이런 애드립을 좋아하시네요. 아, 웃었나요? 아좀 소리 좀 내면서 웃어요. 네. 시크해가지고. 네. 네. 자, 제가 이제 형입니다. 네. 네. 제가 형이기도 합니다. 네. 자, 저기서 이제 미드지요. 조명 연자로 이제 미드를 맞추고 이제 블리츠 선수가 되겠고, 에오신의 첸에 대한 물음표를 뭐 정연설 리온도 마찬가지고, 네. 뭐 제프리도 마찬가지고,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에오신이 잘못했을 때는 영웅의 선택도 선택이지만, 위치 선정에서 많이 무너지거든요. 이건 뭐 자신의 동선을 다 읽히게 되면서 상대편은 잡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는데. 맞습니다. 지금도 첸의 이동 경로가 좀 피닉스에게 좀 들통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레인 설정과 뱀픽에서 제퍼가 좀 많이 밀렸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네. 파멜에서도가 원래는 최근에 그 흐름이 스택플링이나 체인플링을 통해서 아예 크립이 안 늘게 하면서 파멜에서도가 위험해. 아, 좀 처해지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아예 굶어죽기 때문에 정글에서 원래 2레벨, 3레벨을 찍고 원래 레인으로 가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조합을 보면 제퍼에 있는 첸이 있기 때문에 정글을 첸에게 줘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파멜에서도의 존재감이 없었던 거고 처음에 그래서 약간 공격적으로 상대 정글 쪽으로 올라가다 거기서 꼬리를 밟힌 거잖아요. 네. 아, 이번에는 인터페이스에서 루빅과 예언자가 만났었습니다. 이거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일단 그렇게 되면 챈이 챈에게 그만큼 투자를 한 셈이기 때문에 네. 챈이 좀 잘 자라나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투어에 나가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블리츠.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잡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이 스킬이 두 개라 이 소금 죽음의 예언자가 빨랐긴 했는데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챈의 단점이죠. 네. 그 천이 그 단점을 상실해도 남을 만한 힘을 얻으려면은 주어진 정글에서 충분히 자라나는 것도 필요하고 중간에 네. 팀원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타이밍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진짜 잡지 못하고 본인도 정글을 네. 얻어냅니다. 결국에 나눠먹게 되는 거죠. 지금 네. 이제 그쪽에서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근데 문제는 하루 세 끼 나오는 건 똑같은데 그걸 나눠먹는 선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누군가 한 끼는 굶어야 됩니다. 어? 파다상 사냥꾼은 또 너무 잘했고. 아, 이렇게. 네. 아, 또 포랩이 크면은. 이게 CS는 많이 못 먹었어도 지금 모플링에 이 테려서 안 아파요. 네. 네, 닭강력 때리면 오히려 데미지가 줄어서 본인만 CS 먹기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국 참지 못하고 어느 정도 덮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막과 더불어서 이동하는 상황. 네, 근데 크라켄이 세 개에다가 나무 종류 소자가 만약에 생명의 갑옷만 넣어줘도 네. 체니 뒤로 돌아도 모플링과 둘이 딜한다고 해도 지금 못 잡아요. 생명의 갑옷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상황이 됐고요. 여기서 마주쳤습니다. 일단 버즈를 건드려주면서 아예 말라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징어를 가지고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레디언트의 구조물이 지금 뭐라도 먹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들 것 같습니다. 포랩 선수. 네. 아, 갑자기 배고파지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식음을 점프하고 아, 음식은 먹지 않고 네. 음료만 먹은 채로 열심히 네. 중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되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격받고 아, 있습니다. 닭강타 모션 캔슬에 가면서 계속 신경 거슬리게 하고 있고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멸서드가 올라오면 위험하고 아, 또 정글은 체내게 네. 줘야 되고 네. 나눠 먹다가 섹시 멤버가 또 탑에서 끊겼고 네, 왠지 좀 눈치 보이거든요. 챈도 먹어야 되고 나도 그렇습니다. 먹어야 되고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이번 있습니다. 이번 판 마치가 굉장히 흡연을 잘한 것 같아요. 뱀픽에 관련된 그 마치 내용들은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죽음의 예언자가 있는 마당에 챈을 고른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마도 이오신이 많이 쓰는 서폿을 뱀카드로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뱀픽을 못 봤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네. 뭐 모래제왕이라던가 이런 서포터들을 일찌감치 자르면서 제퍼가 지금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다른 팀들이 평가하는 제퍼의 단점은 서포터들의 영웅풀이 너무 좁다. 그리고 제퍼에게 몇 가지 서포 카드만 배나면 서포터들이 너무 움직임이 둔하다라는 게 평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좀 마치가 좀 건드려주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팬들에게 초반 상황들을 지켜보시면서 나올 수 있는 글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응원을 보내주시나요? 아직은 지금 다들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봐야죠. 네, 네. 댓글을 지금 안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 만약에 이번 경기를 피닉스가 제퍼를 이기고 내일 경기에서 이제 세 경기 중에서 포스트 디퍼처럼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나머지 두 팀 중에 한 팀만 이기면 진짜 4강 안에 올라가서 토너먼트 올라가는 겁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상품을 전혀 쏘지 않고 있었는데. 아, 이거 와딩 했네요. 예, 네, 네. 이거 좋네요. 예, 네, 했네요, 했네요. 자, 아래쪽에 있고 추가로 했네요. 네. 뭐, 김태환 아나운서가 괜찮은 글도 있으면 팬들에게도 선물 주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은 이제 경기력으로 그런 선물을 주시면 되겠는데. 네. 일단 뭐, 제퍼가 이제 미세한 그런 와딩적인 측면에 대해서 것들은 잘 얻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거 부수나요? 오! 야, 이걸 끝내네요. 블리츠 입장에서는 어차피 부서질 거니까 쳐다도 안 본 건데. 네. 결국에는 이걸 큐오가 들게 됐네요. 아, 참. 네. 나가세린, 큐오의 나가세린 더블 데미지 룬을 평해 담으면서 다음 전투에서의 강력함을 좀 예고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제프리 선수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저게 죽음의 현자가 안 볼 건 부수고 왔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라고 합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프리 선수가 굉장히 크게 아닐 수 있죠. 큐오 선수가 모플링 만큼 잘 컸어요. 그 얘기였어요? 근데 죽음의 예언자가 룬을 부쉈어야 된다고 인정해주고 그 얘기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건 맞죠. 맞는 말이니까. 그건 맞죠, 예. 맞죠. 제가 형이니까요. 강의하면서 제가 뭐가 돼요? 예. 아니에요. 아예.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정말 무서워합니다. 동생이지만. 예. 네.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나가세렌 큐오가 아주 잔잔하게 자라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있습니다만 모플링만큼 큰일 났네요. 60 CS. 그러니까 이 지금 네. 큐오도 잘 자라나고 있고 나머지 그 미라나의 성장세도 네.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가세렌이 있는 상황에서 나무정령 소호자와 파도사냥꾼이 있을 때 갖는 정말 조합의 포인트는 네. 파도사냥꾼과 나무가 전멸단 검이 없어도 궁극기로 완벽하게 넣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우고 한타가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템들이 먼저 하나씩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메칸즘, 통찰의 파이프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한타가 더 무섭거든요. 오플링이 한번 크라켄의 껍질을 뚫어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만 포랩의 등짝은 아직도 단단합니다. 오늘 흰의 반응이 괜찮은데요. 네, 오늘 나무로서 거의 마치 이제 산소를 부여받은 느낌이에요. 흰이 나무정령 소자를 만나면서 네.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장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좋은 장면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 꺾이는 거 그것을 자꾸 봐서 그러는데 오늘은 나무정령 소자로 그걸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스턴 연결이 되게 중요한 영웅이거나 네. 아니면 순간 반응을 엄청나게 요구하는 그런 영웅들보다 네. 뭐 대졸도 그런 영웅이긴 한데 대졸도 요즘 곧 잘하는 것 같고 특히나 나무정령 수호자를 잡았을 때 경기력이 빼놓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퍼입니다. 지금 제퍼가 글쎄요. 지금 패스 멤버의 네. 활동 범위도 극히 지금 제한돼 있고 코리의 파밍도 뭐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바로 추격하는 나가세린의 수치도 있고 미라나도 수치가 높고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많이 대화가 줄어든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이쪽에서 지금 파미네사도가 막고 있었을 때 체니 좀 크립을 끌고 와서 공성 크립 타이밍이면 좀 MVP 쪽으로 1차 타워 좀 밀고 이런 플레이도 좀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죽음의 현자 지금 계속 테마수 있는데도 계속 궁극기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파다사역군이 잘 커서 나가가 넘어와서 재우고 재임하지만 그게 두려운 건 맞는데 지금 본인들의 조합의 이점 가져가야 될 어떤 거 전리품들을 좀 못 챙기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그렇죠. 확실히 보이는 게 챈 운영을 좀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티가 나나요? 네, 좀 티가 나요. 네. 일단 움직임도 좀 그렇고 네. 일단 타워 그러니까 챈이 있는 쪽이 타워를 더 빨리 밀어야 되는데 와 염동력 예, 못 잡아요. 네. 승승에서. 야, 일단은 뭐 내용 잠깐 끊긴 내용을 더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챈에 대한 아쉬움을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챈이 있는 쪽이 물론 빨리 타워를 밀어야 되는데 오히려 네. 피닉스 쪽에서 1차를 밀었고 2차도 거의 이제 반피 정도 깎아냈고 근데 제퍼 같은 경우는 그 아예 챈을 그냥 그 강점을 못 살리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제퍼가 진짜 많이 위축됐구나 느끼는 게 나가세렌을 초반에 이런 식으로 시종일관 먹게 내버려두면은 경기 절대 못 이겨요. 물론 파멜에서도가 있고 하드캐리 모플링이 있어서 중후반 그림을 본다 치더라도 2차 타운 밀리면서 글로벌 골드가 벌어져서 조금 있으면 나가세렌이 성스러운 유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 제에 있어서 아 이호신
자, 이거는 양쪽으로 다 달려오는데 뒤쪽에 고대영은 도착. 하지만 그 전에 첸을 끊겠다는 의지가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자, 결국은 첸은 한 대 더. 일단은 안쪽에서 자, 한 마리 부족합니다. 한 마리. 야, 잘 피해요. 주킹으로 빠져나갑니다. 아, 근데 이게 또 그 와중에 미라나가 달빛 그림자 쏟아가지고 살렸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미드를 밀었어요. 아, 밀고 있네요. 네. 이제 그만큼 MVP 피닉스가 지금 경기를 굉장히 잘 풀어내고 있다는 건데요. 네. 아, 근데 파도 선적도 너무 단단합니다. 네. 야, 지금도 잠깐 굉장히 깊숙하게 휘졌다가 빠져나간 장면을 볼 수 있었고요. 야, 또 이제 스킬을 또 뒤에서 기다렸다 뺏었고요. 자, 파멸의 서도는 일단 전멸 당검을 얻으면서 전투에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상황이 아직까지는 네. 뭔가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퍼의 생각은 좀 이해가 되는 게요. 네. 이게 뭐 체니 크립을 동반해서 죽음의 예언자 궁을 쓰고 타워를 밀 때 재우고 나무와 파도사냥꾼의 궁극기가 연결되면 우리는 거기다 전멸한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를 안 하고 지금 뭘 기다리는 것 같냐면 파멸의 사도의 파멸쿨이 왔고 전멸 단검이 나오면 지금 이제부터 움직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퍼는요. 네. 그래서 면모관에서 지금까지 그 넓은 활동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지금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셈이 됐는데 자, 그것이 통용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시간이 완전히 의미가 없게 됩니다. 네, 이미 11레벨을 여기서 찍어버리면 나가세이렌의 노래는 궁극기 시간이 2분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이미 그 아까 선수 유물은 사지 않았었나요? 네, 시구려 괴물을 먼저 샀나요? 네, 네 시구려 괴물. 네, 이제 곧 나오겠네요, 그러면. 네. 600원이면 그 라디언스 거 나와요.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야, 파도당꾼의 메카님이 나왔어요. 네, 나왔죠. 나왔네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진짜 한타가 더 세졌습니다. 과연 섹시 멤버가 기다렸던 전멸당검 이후에 파멸 지금 이 시간에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싸우는지 이 경기의 포인트예요. 여기서도 제퍼가 진다면 경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미드 지역을 밀기 위해서 일단은 훈령을 풀어놨었는데 재해 타이밍이 18초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에 마치의 미라나가 여전히 다른 레인을 좀 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고요. 반면에 포탑을 제대로 건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포탑을 또 수리해 나서고 있습니다. 네, 진짜. 아, 이게 나무종룡 수호자가 해주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네. 보이는 곳에서. 죽음의 연자 궁이 올 때마다 타워 하나를 밀어야 후반에 약간 좀 이제 데미지가 많이 상쇄되는 죽음의 예언자의 존재감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네. 지금 이렇게 해서 타워를 지금 하나도 못 밀었잖아요. 그렇죠. 아, 너무 안 좋은데요, 상황이. 네. 자, 반면에 이곳저곳에 여유가 굉장히 넉넉하게 남아있는 것은 MVP 피닉스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도 이제 루비 백업이 뛰어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 아까 그 바텀에서. 네, 그리고 응원을 안 할래도 이제 같은 한국 팀이니까 피닉스를 응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네요. 네. 김세룡 씨 칭찬 글은 없나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지정해서 선물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아까 칭찬... 오전반에 그분은 그걸 엄청 악용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런가요? 아니, 신관검이 배달되기 전에 한번 하시죠. 예. 어떤 거를? 선물 주는 거요? 네, 선물 주시죠. 아, 제가 주고 싶은 분은요. 위에 보면은 김세령 씨의 멘트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다고 하신 우리 박주현님. 박주현님? 네, 박주현님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성 팬인가요, 그러면? 박주현 씨면은? 아니요, 박주현. 박주현. 네. 박주현. 박주현. 제 친구 예전 여자친구 이름하고 동일한데 예. 남성분일 수도 있겠네요. 네. 여자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네. 자, 이런 저희가 나누는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도 뭐 MVP 피닉스는 여전히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올라갑니다. 아, 근데 제퍼가 확실히 이건 뭔가 꺾여도 많이 많이 꺾였는데요, 기세가. 네. 이게 진짜 제퍼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차근차근 끌어올리면서 수치적으로 쫓아오는 장면들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뭔가 기세가 꺾인 듯한. 아니, 15분의 지구력의 무게다가 신광범이 나온 나가 상대로 모플링이 이 정도의 성장세로 과연 중반 한타가 싸움이 될까 싶고요. 네. 그리고 파도사냥꾼이 계속 프리파밍, 미라나 레인에서 계속 컸죠. 레디언트의 지금 다섯 명 다 안 큰 영웅이 없어요.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진짜 1경기 이후에 그 미네스키전 치고 미스트로스한테 치면서 네. 엄청 타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데이로 또 펼쳐지는 예선전 경기를 파괴되었습니다. 하루에 좀 여러 가지 경기를 가전을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초반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분위기가 꺾이고 난 뒤에 그 제퍼가 급격도로 흔들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 경기 끝나고 나서도 지금 오렌지랑 또 붙어야 되는 제퍼거든요. 그럼요. 오렌지가 네. 지금 현재 3승 1패라서
오렌지를 3승 2패까지 만들어놨을 때 제포도 내일에서 전승하면서 기회를 누릴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피닉스도 네.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있는 거라서 네.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도 지금 이제 체내 메커니즘을 앞두고 있으면서 신의 손길과 더불어서 체력 450을 올려주고 네. 화면이 나가에게만 잘 들어가면 또 모르거든요. 그런 한타를 진짜 잘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키워도 나가세련을 고르고 난 다음에 패배를 경험했었었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번 나가세련은 더 신중하게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신중함이 계속해서 팀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야, 무덤박치 때 4레벨을 뺏었으면 길이 엄청 늘어나죠? 네. 여기서 또 여유롭게 또 뽑아내고 있습니다. 저게 뺏긴 입장에서 저런 거 보고 있으면 괜히 숨길라거든요. 내 애완동물이 줏대 없이 저쪽에서 꼬리 흔드는 느낌이랄까요? 어, 그 은근히 그 짜증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예. 7살까지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런 강아지가 갑자기 옆집에 가서 꼬리를 흔들고 밥 준다고 예. 괜히 그 삐져서 밥 한 끼 굶기게 되고 막 그런 상황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많이 그래봤어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행동을 루빅이 하고 네. 있습니다. 레이센님 어떤 것이 상대편이 기분 나빠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레이센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서포터가 그 상대 팀에게 밴카드를 강요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아, 아닙니다. 그럼요. 네. 예전에 루빅 비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자키로까지 이어지는 네. 밴카드 유도들. 아, 이거 엄청난 거죠. 여전히 다른 챔피언, 다른 영웅으로도 일단 그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예전 뭐 버드게임 때도 회비가 그걸 계속 언급하더라고요. 레이센 선수한테 비싸지를 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무조건 진다. 그게 진짜 엄청난 존재감이고 어떻게 서포터에게 네. 영웅 하나 준다고 무조건 진다는 단어가 나올 정도면 그만큼 임팩트가 있다는 얘기인데 레이센 선수가요. 근데 굉장히 그 비싸지를 철학적으로 하긴 하더라고요. 레이센 선수만. 네. 스킬트리도 그렇고요. 네. 어우 감사합니다. 경기 야식이 배달돼서 예 네. 제가 한번 웃었던 겁니다. 여러분 네. 궁금해하실까봐 아,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해도 되는군요. 네. 네. 아, 오전반은 더 하더라고요. 아주. 네 그렇습니까? 아, 하지만 네. 저희는 정돈된 멘트를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싸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오! 아 플래치가 뒤쪽에 얼음 퍼플 한번 던졌습니다만 뒤쪽에 나가 잠깐 피했다가 자 한번 더 아! 바늘 도착! 야 그래도 야. 제포 좋았어요. 오! 이번에는 역으로 야, 제포 좋아요. 역으로 갑니다. 자, 위쪽으로 같이 한번 추격하는 가운데 뒤 꼬리가 불렸습니다만 나가세는 일단은 끝내! 아. 잡아냅니다. 야, 제일 들어가면 또 그런데 네. 여기서 무서운 하나 떨궜고 침묵. 네, 제이는 잘 아낀 것 같아요. 네. 써봤자 지금 도망치는 영웅도 잡기는 어려웠고 네. 안 썼어도 채는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아, 좀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나가졌었던 제퍼였는데 네. 자, 이번 전투를 잡아내면서 경험치 차이는 노려 제퍼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아, 굉장히 우울했던 경기를 백업으로 좀 잘 받아줬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도타 2의 그 매력을 보여주면서 또 역전이 가능한 그런 장면들을 아, 중부 지역에서 선보였고요. 네. 역전이 진짜 너무 자주 나오는 유일한 AOS죠, 도타가. 네. 경험치는 제퍼 쪽에 공격받고 그렇죠. 있습니다. 영웅치는 제퍼가 더 많이 얻어내면서 영웅 레벨 보시는 바와 같이 죽음의 연자 모플링 파멸의 사도가 상대편의 레벨을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섹시뱀보는 피닉스의 정글에서 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뒷그림을 계속 기다리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아가님의 오를 선템으로 가는데 나가에게 걸고 나가를 시종 일관 전투 내내 아무것도 못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 지금 나가만 무용지물 시키면은 싸울 만하거든요. 모프링이 잘 컸기 때문에요. 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피닉스가 파도 사냥꾼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뒤쪽에 한번 다가오면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꼬리를 한번 물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죽음의 연자 혼자라서 제일 네. 쓰기는 애매했어요. 네.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서 피닉스가 안 싸워줘도 되는 것 같아요.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피닉스는... 있습니다. 충분히 스플릿 푸시가 좀 세고 나가의 네. 그 미라나까지 있어서 굳이 싸워줄 필요는 없고 그냥 농성만 하는 것 같은데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명이 농성하고 나가는 크고 나가가 반대편 레인을 밀고 환영 보내서 신강검 데미지로 레인 쭉쭉 밀고 네. 이런 식의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모플링은 나가 세이렌의 환영이 움직이는 그 레인을 환영을 먼저 제거해주고 이런 식으로 받아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나가 세이렌의 그 자체에 정통의 운영을 지금 키워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가 노리네요. 자, 한번 쫓아가 봤습니다만
이쪽 지역에 역시 보수 중입니다. 나가세린 이 위험해 보입니다. 만났는데 섹스 멤버가 일단 두 분 한번 선사를 했었고 네,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폭 날린 거죠 파면. 네. 그리고 그 동안에 또 한번 더블 데미지를 건네주는 그런 분입니다. 더블 데미지. 이라나도 잘 컸네요. 메이슨 선수 칭찬을 충당하자면 네. 옛날에 데몬 선수가 네. 외국에 나가서 팀을 같이 만들자고 제안을 했다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제가 리그 때 한번 드린 적 있는데 네. 실제로 데몬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상금을 딱 한번 획득하고 같이 갔다. 마치 그 연인 사이에 유학을 갈 때 여자친구를 데려가는 그런 마인드로 네. 레이센에게 제안을 했지만 네. 레이센이 마치 선수, 마치 형과의 우정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 이후로 마치 선수가 그 사석에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레이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버릴 것 같지 않다라는 믿음이 있다. 우리. 그 이후로 그 둘 사이가 더 돈독해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도 떠오르고요. 이술과 심순애의 현대판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네요. 와, 미네스키 미쳤는데요? 미네스키가 또! 또! 물론 퍼스티파서도 그렇게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거는 만들 만한 팀인데 이게 나아요. 그런가요? 차라리 FD가 이기는 것보다 미네스키랑 그 에로우가 그냥 위로 그냥 올라가 버리고 근데 미네스키가 확 치고 올라가네요. 예, 그냥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FD가 어중간하게 내일 경기에 뭔가 존경되는 것보다 예, 일찌감치 무너지는 팀들이 많아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미네스키가 멤버 바꾸고 나서 약간 안정감을 다시 찾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봤던 미네스키 느낌이 예전 버전인데 네. 확실히 달라졌는데요, 미네스키가. 상위권과 하위권의 좀 격차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경기, 타 경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FD는 원래 그런 팀이에요. 그러니까 퍼스트 디파처는 네. 타율이 높은 팀이라기보다는 한 방에 있는 그러니까 타율은 2할 오픈 되는데 홈런은 막 20개씩 치는 그러니까 뜬금포 터지는 거죠. 잔잔한 경기에서는 좀 많이 치고 네, 그런 팀이에요. 그런 팀이 이제 제가 이제 분류했던 게 이 팀이 그 FD랑 그 익스플레이션 네. 이 팀이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채! 왔고! 일단 뒤쪽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먼저 파메라 사도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일단 파도 선수군 역시 제압이 당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나갔어요 이래. 네, 제호도 지금 진홍구구 들어오니까 테마솔 들어오니까 네. 조심해야죠. 그래서 여행의 장으로 빠져나가는 선택을 합니다. 루빅은 재생화를 얻고 야 그래도 파멸의 사도가 있고 그러니까 먼저 파멸이 걸리면 변수라는 게 있고 모플링이 잘 크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 진짜 제포가 뒷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뭐 파멸을 방금 일루전한테 썼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송수홍 캐스터 얼굴을 마주보고 떠들다가 못 봤습니다. 네, 예. 안타까운 장면이었네요. 예, 네, 정말 죄송한데 못 봤어요. 제 얼굴을 핑계를 대시네요. 아니, 그 아이 컨택을 했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제 눈이 혜태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방송 중에 눈이 혜태라는 단어는 네.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한 스타일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근데 그 남의 눈도 아니고 제 눈이니까. 네. 네. 아닙니다. 변명 한번 대봤는데 죄송합니다. 본인 눈 얘기는 집에 가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일단 루빅을 한번 뛰어왔는데 영동이요. 영동 여지팡이로 잘 빠져나가는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그 격수가만한 느낌은 아닌데 자, 먼저 움직였어요. 피닉스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네. 자, 모플링을 집요하게 쫓아가 봅니다. 위치를 한번 받고 다리를 묶어 밀어나가 신성화색 꽂은 2구에 도착하는 나가세이렌 자 그리고 무너졌을 때 완전히 끈끈하게 잡아서 모플링을 녹여버립니다. 야, 대단합니다. 모플링이 엄청 버텨주면서 살아 돌아갔죠 채네. 네. 아 근데 주요 영웅이었던 모플링이 여기서 끊깁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가 만약에 역전의 그림으로 되려면 모플링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네. 정말 중요한 시기에 피닉스가 그 동선 설계를 잘했네요. 자연의 눈속임을 쓰고 계속 모플링 옆에서 스토킹하고 있다가 다섯 명을 다 부르면서 전투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면서 그 모플링의 공백이 한 20여 초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집계 4. 네. MVP 피닉스. 오! 화살이! 진짜 좋았네요. 기가 막힌 화살. 퍼즐을 잡는 화살이었습니다. 야. 아 마치 정말 피닉스 오늘 너무 잘하네. 네. 네. 자 파멸의 사도도 같이 한번 도착을 해서 아 이게 파도 사냥꾼이어서 빼고 보면은 아 잡네요. 나무가
괜히 왔다는 느낌인데요. 나무가 나무 사이로 슬쩍 한번 빠져보려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여기에서는 마치가 상대편을 건드려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대기합니다. 이게 과대성장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거 위험. 다가옵니다. 다가옵니다. 다리를 묶고 그리고 여기서 블리츠의 발을 묶은 상황에서 세리의 노래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블리츠를 끝내놨습니다. 자, 얼음폭풍. 이게 이전 경기 오렌지 때와 마찬가지로 미스트로스트가 익스크레이션을 잡았어요. 그러면 미스트로스트가 피닉스에게 치고 거의 다 이긴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지금 이거 확 갈리고 있습니다. 상위 쪽에 위치해 있는 팀과 이제 하위 쪽에 위치해 있는 팀이 확 갈리고 있습니다. 익스크레이션도 지금 하위로 좀 쳐져 있고 의외로 지금 사이드 게이밍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박이네요. 네. 네. 진짜 제 예상이 완전 빗나간 지금 승패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일단 어떻게 보면 제퍼가 이번 경기를 따내지 못하면 그 하위권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미스가 확실히 칼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미스는 진짜 많이 잘한다고 느낀 적이 없는 팀인데. 저희도 예전에 그 팀이랑 연습 경기를 하면 거의 앉을 정도였는데. 네. 이제 안정감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미스 이름을 네.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신화를 쏘내려가는 미스트러스트. 하나하나씩 천천히 승리를 쌓으려는 장면이 있었고요. 코리의 모플링에다가 파멜에서 두니까 약간 좀 불안한가 봐요. MVP의 움직임에서 그게 느껴지는 게 네. 경기 길게 가는 것보다 2차 타워까지 빨리 미드 밀어버리고 로션을 좀 먹고 싶은 욕구가 강할 것 같거든요. 네. 오, 다시 한번 뛰어들었죠. 섹시 멤버를 그대로 먼저 잡기 전에 미라나가 잡힙니다. 미라나지만 다시 한번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모플링 공격적으로 빠져나간 상황. QO가 일단 리오신의 체를 잡아냈고 달빛 그림자를 깔아놓은 상황에서 중부 지역에 본진 포탈을 건드려줍니다. 이게 파멸이 있어서 싸움이 길어지는 거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모플링도 있고. 네. 자, 그나마 일단은 4명이 합류해서 밀어주고 있는데 4명까지만 밀고 죽음의 예언자 부활 시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루빅이 일단 형상면허 하나를 얻어냈죠. 중부포탑이 자, 그러면서 중부포탑 파괴 이후에 병영까지 건드려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전 한번 들어가면 안 된대요. 파멸 걸고. 네, 이래서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파멸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 병영 하나를 파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루빅이 그 파멸의 사도에 파멸을 뺏어보려고 주문강탄을 썼지만 네. 죽음의 레벨이 뺏어졌어요. 예, 여기서 파멸을 뺏었으면 진짜 완전 대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진짜 레이센 박수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상대편의 룰렛을 뺏는 성공을 했네요. 그리고 약간의 그 양 팀의 영웅들의 공백이 느껴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숨어 있는데. 걸렸어요, 흰. 흰은. 네, 근데 거리가 벗어나죠. 근데 오늘 흰이 진짜 움직임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나무정령 소자가 일단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은데요, 흰? 그러니까요. 약간 좀 수비적인 성향이기도 하고 흰 선수가 실제 성격이 차분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공격적인 이니시를 담당한 스턴 계열의 그런 영웅들보다 물론 과대성장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5인도태에서 빚어지는 대부분의 스킬들이니까, 나무는. 네. 그리고 이제 맵을 넓게 볼 줄 아는 시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흰 선수에. 멀리 소프탑이 고장나면 좀 수리 좀 해주고 팀원들이 힘들면 일단 갑옷도 생명의 갑옷도 한번 던져주고 그러면 차근차근히 그러니까요. 꽃꽂이하듯이 경기를 좀 풀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흰 윤리를 갖다 얘기는 일단 AMPC에 좀 힘을 실어주면서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나가스테인에 걸어줬을 때 나가스테인에 뛰기도 좀 애매한 상황을 만드는 거고요. 퍼지가 그냥 녹죠. 서포트는 지금 녹아요. 그냥 걸리면 인사와 더불어서 허리 굽힌 게 퍼지기도 전에 사라집니다. 나가사이렌 했을 때 진짜 서포트 하기 싫죠. 네. 자, 그리고 중부로 다시 한번 돌아 봅니다. 나가사이렌의 분신이 네, 깊게 들어오면서 이제 시야 확보한 이후에 한번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나요? 일단 다섯 명의 선수들의 MVP는 다 왔습니다. 상대편을 뛰어났고 침묵 걸리자마자 뒤쪽으로 빼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화살을 던지고 그물을 걸어주면서 아가님이 오르기 때문에 거리를 벌려놔야 파도사냥꾼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 판단은 되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또 한번 들어갈 거예요. 이거 블리츠 위험한 돼요? 너무 깊죠? 블리츠 너무 깊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뒤쪽에서 영혼을 흘리면서 뒤쪽으로 빠져나가는데요. 블록박스일 때. 블리츠 실수네요, 여기서. 네. 자신의 기술에 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재해까지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플링도 재해 끝단에 걸리면서 뒤쪽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울 때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중요합니다만. 야, 진짜 만화가 딱 됐네요, 파도 영상. 네, 파도 영상 라스라스하게 아래쪽 언덕 밑으로 파고들면서 생존에 성공합니다.
그래도 제퍼가 아예 이 경기를 역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기회는 있습니다, 계속. 네. 근데 지금은 무서워서 뺀 게 아니라 그냥 파멸만 없애기 위해서 접었던 MVP 움직임을 상대로 물론 레이센을 잡긴 했는데 블리츠가 너무 앞으로 나갔어요, 방금. 그렇습니다. 자, 현시의 보석을 흰 선수가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 엄청 컸네요. 네. 휴오가 참 성장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데이데이부터 네. 네, TF 동남아 예선전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 성장세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확실한 것 같아요, 캐릭터가. 본인이 던져도 팀이 지거나 네. 본인이 캐리해서 팀이 이기거나 네. 어중간한 위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양날의 검. 그러니까 중간은 없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방송을 통해 사랑한다고 어제 뜨거웠던 사랑이 내일이 이별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배 아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드린 겁니다. 배 잡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그 뜨거운 움직임을 네. 갖고 있는 큐보 선수라는 말씀이고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나가스 에렌을 상대로 이제 죽음의 예언자를 고른 게 나가스 에렌이 궁을 켰을 때도 죽음의 예언자 궁이 돌아다니니까 그런 걸 노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죽음의 예언자가 침묵을 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나가스 에린이 상대 조합에 있으면 침묵 불사나 이런 용어도 간간히 카운터로 많이 나오는 게 자리를 먼저 좋은 자리를 잡고 싸우는 상대로 침묵을 걸어서 스턴 연계가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이유여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원래 제퍼는 미드 영웅이 좀 밴을 많이 당하면 죽음의 예언자는 원래 못합니다. 네. 네. 이게 왜냐하면 궁이랑 스킬 몇 개만 쏟아줘도 죽음의 예언자는 박값을 하기 때문에 네. 벤보 선수가 많이 선택을 하죠. 그렇습니다. 약간 압박감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일단은 캐리가 두 개잖아요, 피닉스는. 네. 그래서 약간 압박감을 주고 조금 더 빨리 밀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실패가 됐으니 좀 네. 안 풀린 거고. 네. 그래서 그 경기 초반이 무너지니까 결국에 제퍼가 지금 마지막 한가닥 희망으로 잡는 건 아가니 메오리든 파멸사도의 파멸이 상대 캐리에게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그 사이에 못 풀린 게 됐어. 그래서 지금 못 풀린 걸 계속 겨냥해서 저희 피닉스가 갱킹 루트를 만들었던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 모플링 사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는 장면들도 있었고 파도가 아이기스 먹었네요. 아야 이건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네. 생각인가요, 파도 사냥? 발상의 전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플링을 잡기 위해서 우리 메인 딜러가 먹는 게 아니라 네. 오래 버티고 살아남아서 모플링에게 닭강탈을 맞춰서 데미지를 낮춰놓고 앞에서 맷집이 되면 뒤에서 미라나가 안 죽고 오래 딜할 수 있으니까 최고의 공격을 위해서 최고의 방패를 산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네, 나머지 공격력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이 정도로 됐다라는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크라켄의 껍질이 두 배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방패가 두 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뮬리르가 있기 때문에 뮬리르까지 파도 사냥꾼에 걸어버리면 네. 상대하는 입장에서 골치 아파요. 아이기스인데 이거 때리기도 하고 때려도 달지도 않고 막 네. 미쳐버리는 거죠. 아 그리고 흰은 약간 무섭네요. 흰색이 무표정한 모습으로 경기를 펼치는 또 흰 선수인데 은신한 채로 조용히 쫓아다닙니다.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흰이 좋은데요 진짜. 아 이거 뭐 네. 흰의 스토킹. 자 5초 4초. 아, 이거 화살 맞았으면은 네. 2초였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였거든요. 네.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온다는 성공을 했네요. 그리고 달빛 그림자를 치고 일단 루비가 빠져나갔는데요. 연동력으로 깊게 나가게 됐습니다. 위치가 좀 모자랐습니다. 여기서 레이센은 빠져나가기 어려울 듯 잡힙니다. 결국에는 화살이 빗나갔고 뭐 화살의 위치와 더불어서 타이밍도 좀 안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네. 그 동선에서 대기업도 레이센이 좀 붙였네요. 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진영으로 복귀를 선택을 하고 있는 제퍼입니다. 여전히 제퍼. 아 자신의 진영에서 바깥쪽으로 마음껏 빠져나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장면들이 계속 있는데요. 파멸의 사도가 맷집을 해주면서 상대 파도사냥꾼이나 나가에게 파멸이 걸리고 그 상태에서 무플링이 좀 늦게 들어와서 서포터들을 정리하고 싸움이 시작되면 또 모릅니다. 네. 나가스 에린이 다음 무기를 선택을 하면서 네? 아가랑 파도랑 진짜 모플링이 이게 좋죠. 네. 너무 까다롭죠. 나가스 에린 상대로 일루전 아무거나 환영을 아무거나 그 궁을 그 쓰면 네. 나가 한 마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죠. 것도 좋고. 네. 피닉스가 뭐 헥스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조금 힘들죠. 루빅도 이제 아가니몰의 집단이 미라나 블리르 그리고 만타 도끼 모플링 잡아냈습니다. 지금 뭐 분산의 검이었나요? 큐오의 나가스 에렌
일단은 지금 뭐 충분히 칼과 방패에 공담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나오자마자 여기서 둠. 야, 플리크 기우네. 살기 힘들죠. 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일단은 마치 미라나를 끊어주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쪽지에 대한 압박은 이어집니다. 레인을 밀다가 루빅이 잡혀서 5인 도탈을 못했고 또 이번에 미라나가 잡히면서 오프닝이 계속 클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물론 나가스 에린도 그동안에 크고 있긴 한데 네. 그리고 그 와중에 흰의 스토킹은 또 시작되죠. 무섭네요. 흰이 걸어다니는 와드예요. 레이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 자체가 섬뜩하게 느껴지죠.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목표적 인성서가 좀 무섭네요. 네. 그리고 원래 코리 선수가 진짜 안정적인 캐릭터잖아요. 네. 네. 느낌이 쎄하니까 한번 빠졌다가 네. 다시 한번 복제 영상으로 복사해놓고 움직이겠죠. 나가세린 이동하자마자 모플릭이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복제 영상을 못 골면은 재웠을 때 위험합니다 이거. 자, 영상 복제 하고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장면. 계생의 구슬 파멸의 차도가 선택을 했습니다. 대신에 턱레인을 조금 더 밀자는 선택. 파도 사냥꾼 투명화를 잡으면서 그 두꺼운 방패를 활용할 장소를 잡습니다. 자, 일단 마치 미라나가 좀 아쉽게 생긴 부분이 있었는데 여긴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네요. 네. 자, 역시 피닉스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네요. 네, 이게 진짜 절대 치면 안 되는 경기. 제포도 마찬가지고. 네. 퓨오 선수도 되게 칭찬할 만한 게 네. 이게 그 모플링 군신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 분산의 검으로 그냥 바로 그냥 네. 지워버리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환영에 뭐 엉마법사의 골림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네, 분산의 검에 의해서. 네. 한번 뛰어놓고 나사를 꼈죠. 최소의 파멸의 사도가 이렇게 녹았습니다. 야, 파멸 걸렸는데 그냥 자, 평타로 드려요, 평타로. 자, 방패 두 번째 방패가 제승입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네 명을 녹였고. 공부하고 바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연장. 자, 한 번 더. 안쪽으로 빠져나온 상황에서. 나가세네. 네, 동굴을 이용해서 바로 또 5인 도타가 형성이 되고. 네. 그러면 모플링이라고 할지라도 덤벼들기 힘들죠. 파멸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네. 모플링 역시 골드볼을 통해서 전장 복귀를 했는데 그 전에 죽음의 현장 체력 계속 떨어지면서 결국 잡힙니다. 와, 이거 원래 잡히는 거였는데 때마침 죽음의 현장 그때 녹으면서. 네. 쫓아가던 지금 이제. 아, 모플링도 다섯 명 올킬. 지지네요, 이거. 아. 야, 이번 전투가 컸습니다. 파멸이 녹았고 그리고 파멸이 걸렸어도 나가세린의 템이 잘 나와서 네. 평타로 두 명을 정리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하나 끌어주면서 나가세린을 포탑하게 이제 에이션트만 남겨놓은 상황. 자신의 우보나 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퍼. 오늘 여러 가지들이 계속해서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도 굉장히 신중하게 역전의 어떤 발판을 모색했지만 아, 일단 싸움을 거는 작업이 너무 좋았고요. 네. 피닉스의 움직임에서도 진짜 조심히 이 경기를 잡아내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시즈! 결국 MVP 피닉스가 제퍼를 잡아내면서 오렌지를 잡고 2연승을 이뤄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에이션트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팀을 대표하는 그 두 팀 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 이번 섹션에서 MVP 피닉스와 제퍼가 경기를 펼쳤는데 제퍼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요.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확실히 도탄하는 게임이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5인이 하는 거라서 물론 제프리도 잘 알겠지만 이게 연패가 길어지면 팀원들 간의 대화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경기 초반에도 체능 갖고 있음에도 1차 턴을 미는 움직임이나 이런 움직임이 잘 안 나온 것도 아마 전체적으로 다섯 명이 좀 침체돼 있지 않았나 싶고요. 네. 첫 경기를 굉장히 엄청난 경기력으로 FD를 잡아내면서 제퍼 역시 KD를 이전 경기부터 해서 달라졌구나. 이런 인상을 강력하게 줬었는데 연달아 지금 4연패인가요? 네. 예, 4연패 그때 1승 4패면은 아, 굉장히 그 4위 안에 머물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고 반대로 1연승 이후에 2연패에서 1승 2패로 머무르던 피닉스가 절치부심에서 오렌지를 잡아내고 제포까지 잡아내면서 3승 2패. 이렇게 된다면 내일 경기에서 한 승률을 한 70% 60% 만들어도 4위 안에는 랭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큰 기대가 좀 걸리네요. 그렇죠. 피닉스의 그 전망들은 굉장히 밝아진 반면에 처음에 그 제퍼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하면서 일단은 제퍼가 좀 이기기가 어렵겠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 제퍼가 사실 그 오렌지가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경기를 풀어야 할까요? 일단은 뭐
분위기 자체가 좀 살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 오늘은 조금 힘들어 보여요. 오늘은 일단 컨디션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일단 멘탈 나간 것도 있고 분위기상은 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제퍼가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정말 냉정한데요? 네, 아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평가를 네. 저도 선수여서 아는 거예요. 저도 이겼어요. 네. 저도 이겼으면 좋겠는데 네.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네. 좀 너무 많이 무너졌다. 네. 지금 4연패 하다 보면 이게 또 그 똑같은 날에 극복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맞아요. 이제 일단은 뭐 제퍼가 어느 정도 마음을 좀 추스렸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김상현은 소민재 경기 쪽 한번 지켜보셨는데 네. 아 똑같은 그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기더라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였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댓글을 읽으면서도 과연 누가 이길까 저도 예상치 못한 경기였는데 네. 확실히 그래도 이제 제퍼보다는 피닉스 팬분들이 많이 댓글을 써주시네요. 네, 네 우리 국뽕도타 화이팅이라고. 네. 이게 사실 그 페이스북에 영어로 글 남길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뭐 제퍼를 응원하신 분들 역시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은 MVP 피닉스만큼이나 제퍼도 역시 대한민국 도타 씬을 대표하는 팀인 만큼 네. 아 계속해서 그 활약을 한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페이스북 스포티비 게임즈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붉은산의 수호자를 선택되신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계속되는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세령 아나운서 직접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이 한 7개의 파트로 나눠져서 좀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이제 4개의 경기, 오렌지와 제퍼, 에로우와 미네스키, 그리고 퍼스트 파처와 미스트러스트, RRQ와 사이드 게이밍 기다리고 있는데 살짝 예상이 가는 것이 솔직히 RRQ가 기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사이드 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제퍼랑 거의 동일한 느낌으로 네. 차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오늘 마지막 매치에서 사이드가 좀 정신을 차리고 RRQ에게 좀 이제 고춧가루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굉장히 좋겠네요. 그리고 네. 에로우가 여기서 아예 미네스키를 잡아버리면서 에로우가 그냥 아예 위로 올라가버리고 미네스키와 그 피닉스와의 격차가 좁아지면서 내일 이제 피닉스의 자력으로 미네스키를 잡는 이게 최고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스트림 2와 스트림 4에 지금 나가고 네. 있는 네 팀의 경기인데 에로 게이밍이 미네스키를 잡는 가능성 그리고 RRQ의 이 성장세를 사이드 게이밍이 갑자기 막판에 힘을 내줘서 잡아준다면 지금 특히 뭐 제퍼도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좀 어려운 상황에서 MVP 피닉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네, 엄청 높아집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리고 미스트러스트 역시 이게 뭐 퍼스티 파처나 도깨비 같은 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만약 퍼스티 파처조차 미스트러스트를 잡아주긴다면 내일이 박수죠. 아주 재밌게 납니다. 네, 그러면 네. 진짜 한 경기 한 경기에 산에 떨리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겼어도 다른 경기의 어떤 경기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마지막 경기를 장식할 지금 네 개의 매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렌지 스포츠와 제퍼의 경기를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로 보내드리겠는데요. 아 이제 뭐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 한번 갖고 오렌지 스포츠와 오렌지 e스포츠와 제퍼의 경기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 마지막 경기를 통해서 뭐 하나 기대할 것은 뭐 사실 지금 멍하다 보면은 같은 흐름으로 계속 가서 네. 결국은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흐름 갖지 말고 아 제퍼가 그 K대 시즌 1 챔피언다운 그 위용을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가까이서도 많이 지켜봤었고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뭐 제퍼 선수들과의 인터뷰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선수의 활약을 또 기대하시나요? 제퍼 좀 파이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분명히 가지실 것 같은데. 요즘에는 네. 이호신 선수가 좀 많이 거론되지 않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운데요. 네. 인터뷰하면서도 이호신 선수가 건축학 전공이라서 도타 2판을 잘 짠다 뭐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뭐 좋은 말인데요. 네. 좋은 말인데. 주옥 같은 멘트여서 제가 당황한 겁니다. 아 네. 그랬나요? 예. 그래 뭔가 더 하실 줄 알았는데. 어쨌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신 선수의 그 네. 건축학도의 그 모습이 아. 네. 건축학계로는 영화를 찍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나와서 네. 아 흥에 의하면 성공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경기는 오렌지 e스포츠와 제퍼의 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준비된 그 마지막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